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가 9일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 2014년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6.25 참전 국가유공자회 등 교류협약을 맺은 보훈단체 6곳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강남구협의회와 수서경찰서가 업무협약을 맺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한편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는 안보 현장 체험과 최전방 국군 장병 위문 등 통일의지 결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